저는 하는 건 없고 그냥 집에만 있고 그런 것들. 자기 심상에서 고마우면서 미안한 거지? 고마우면서? 너무 미안해 가지고. 그런 거라도 자존심 상해하고, 응? 그러면 인간적인 그런 고마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그러는 건데. 아, 지원해. 숨이 쉬어, 자네가. 응? 위기라는 게 사람 누구나 다 있거든. 근데 이 코로나 때 자네뿐만이 아니고 많은 가장들이나 많은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 이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성씨가 어떻게 되죠? 여친이 씨거든요. 네. 직업 문제 때문에 왔어요? 직업 때문에? 일이 안 풀려가지고. 일이 안 풀려갖고? 아휴. 올해 시국이 다 안 좋으니까 전부 다 쫄딱망해갖고 너무 힘들어. 실업자도 많고, 사업을 접는 사람도 많고. 근데 이제 자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있고 동서남북으로 마구마구 왔다 갔다 해야 한다 그래. 직업을. 네. 근데 지금 올해 경자년 들어서서 금전도 많이 금전도 고간도 바닥이 나고 하는 일도 스톱이 되고 어떻게 보면 폐업 위기. 네. 지금 현재. 그래서 근심이 많다 그래. 직업적인 문제. 생각은 많고 내가 포부도 많은데 현실이 나하고 맞아떨어지질 않아서 너무 힘들다고 하거든. 응? 뭐를 했어요? 방송업체 쪽에 사람을 대주거나 아니면 이제 꼭 행사하는데 네. 이제 아웃소싱이 아 아웃소싱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뭐 행사 다 수습됐으니까 뭐 일 당연히 없는 거지. 네. 그죠? 네. 관리 부분이네. 그 젊은 친구가 홀라당 그래가지고 망해가지고 금전이 없어갖고, 응? 그러면 그나마 있는 사람들도 지금 관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이제 안 나오려고 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뭐 행사도 다 없어지고. 행사는 올해는 조금 기대 안 해야 돼. 이제 뭐 방송국도 이제 사람을 안 쓰다 보니까 위험하다고. 네네. 그래서 뭘 할 수가 없고 이제 항상 집에서만 있다 보니까 너무 우울해지고 이제 여자친구한테만 같이 살고 있는데 이게 하루 뭐 일주일이면 상관없는데 맨날 일 안 나가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네네 일치가 보이죠. 네. 한숨 나오지 뭐. 한숨 그지? 너무 미안해서. 미안해서? 그렇다고 그래서 뭐 여친이 뭐라고 안 하는데? 바가지 팍팍 긁어요? 바가지 긁지 않는데. 괜히 나도 모르게 눈치 봐. 보이는가? 그래 남자의 자존심이야 그게. 그런데 올해 이제 행사 부분은 좀 그럴 것 같고 외부로 도는 행사는 좀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아직은. 응? 하고 올보다는 내년수 내후년수 이렇게 쭉쭉 위를 바라보셔야 되는데 그래도 지금 이제 음력 지금 7월이거든요. 네. 7월 달 넘고 8월 달, 9월 달 가을 가면 조금 나아지면서 지금 같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내 주머니 금전이 씨가 마를 정도로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네. 아까 내가 그러잖아 폐업 이러잖아 폐업. 네. 응? 이게 너무 길어지면 또 사람도 다 떠나버릴까 봐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인력 관리나 원체 잘 하시니까 이 경기가 조금 나아지고 코로나가 주춤해지면 사람들 조금 이렇게 찾아들 것 같아요.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친 같은 경우에 현명한 여자예요. 응? 성격이 좀 묵혀서 그러지. 근데 거짓말하면 혼나요. 이 친구한테는. 네. 얼마나 이게 눈치가 빠른지 그냥 얼굴 딱 보면 스킨 끝나거든. 그냥 이실 짓고 하고 한 대 맞는 게 나아. 응? 알겠어. 응. 그걸 제일 싫어해. 이제 돈을 못 갖다 주니까. 돈을 갖다 주는 것도 없는데, 이제 기죽지 말라고. 지갑에다가 20만 원씩 막 넣어주고, 날도 막 그렇게 많이 버는 건 아닌데,
그 생각 자체가 너무 고마운데 저는 하는 건 없고 그냥 집에만 있고 그런 것들. 자존심 상해서 고마우면서 미안한 거지? 고마우면서? 너무 미안해, 그치? 에휴, 근데 여자친구 마음이 됐다. 기죽지 말라 그러는데. 근데 자네가 사나이로서 마음가짐도 내가 보기엔 괜찮은 것 같아. 응? 왜냐면 그런 걸로 해서 자존심 상해하고, 응? 그러면 인간적인 그런 고마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그러는 건데, 기운 냈으면 싶어, 자네가. 응? 남자가 사나이가 여자가 그 넣어주는 거 봤을 적에 그렇지. 근데 이쁜 마음으로 봤으면 좋겠어. 그 대신 내가 잘 돼서 보답하면 되는 거지. 응? 근데 이게 너무 오래 기니까 계속 그럴까 봐 걱정이 되는 거잖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편치가 않아서.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고 폐인 같고 막 제가 자존감이 너무 낮아지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니야.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문도 열려가 돈도 벌어다 줄수 있고 할 거야. 많은 돈은 아니어도, 가을부터는 조금 문이 열려가는 운세야. 그랬으니까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지금 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사람들하고도 교류를 해놓고 전화라도 만나지 못하면 항상 스탠바이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을 오라고 하고 넣어주세요 할지 모르잖아. 그랬으니까 지금 이 속상했던 마음, 자존감 떨어지는 거, 이 사람이 힘들 땐 이런다? 고마운 건두 번째야. 고마운 건 나중 생각하게 되더라고. 내 속상하고 내가 작아지는 것 같은 그런 건 위축되는 거 있잖아. 나도 다 해봤어, 그런 거. 그런데 위기라는 게 사람 누구나 다 있거든. 그래서 이 코로나 때 자네뿐만이 아니고 많은 가장들이나 많은 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해. 응? 그리고 이렇게 여친이 든든하게 지원을 해주고 있고 기다려주고 바라봐주는 거야, 믿고. 그러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너무 자존심 상해하지 말고. 응? 그래서 가을이면 좀 괜찮다 그랬으니까 힘내고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되실 거야. 뭐 그냥 뭐 위로하는 차원이 아니고 관상을 보나 스타일을 보나 그냥 죽어질 사람이 아니어서 내가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하셨죠? 네네. 이게 피는 게 보이니까 힘내세요. 그리고 여친 잘 만났고. 응? 네네. 되셨죠? 더 물으실 거 있으신가요? 만약에 여자친구랑 이제 응. 혼담이 오가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부모님들이 만나서 좀 좋아하시는 편은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보기엔 괜찮은데? 괜찮아. 응? 왜냐면 이기심이 강한 사람은 안 돼. 내 마누라 가문을 들어올 때, 너무 곱게 화초처럼 자라서 내 중심적이고 너무 이기심이 많잖아. 결혼하는 생활에서 문제점이 많아. 응? 그리고 요즘은 여자가 어영부영 어리버리. 옛날에나 진짜 뭐 현모양처 이러지. 요즘은 능력자여야 돼. 능력도 갖추고, 사람이 쉬운 성격도 갖고 있고, 추진력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하거든. 이 여자친구는 그 승질만 좀 고치면 좋겠어. 승질만. 그러면 나머지는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뭐 내가 좋다는데 자식이길 부모는 없거든. 그래서 아직은 내가 보기엔 결혼을 해야 될 때는 아니어서. 응? 그래도 좋은 만남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너무 잘 알잖아. 또 본인이 또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됐지, 뭐. 그치? 정신 상태만 멀쩡하면 돼. 요즘 정신 상태 안 멀쩡한 애들도 많아. 또잘 골랐다니까. 알았죠? 네. 자네한테는 뭐 직업 문제하고 사람 문제만 괜찮으면 되지, 뭐. 그지? 돈 벌어서 효도하면 되고. 그리고 관상도 좋아, 자네. 초년고생이 너무 많았는데, 어린 시절부터 고생이 좀 많은 적이야. 왜냐면 부모의 덕을 못 봤기 때문에 아버지랑 이런 덕을 못 받는 그런 적이라 내가 자수성가하는 거니까 지금 그렇게 가는 거잘 가는 것 같아. 응? 네. 됐죠? 네. 네.
감사합니다.